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이들이 공개 수배 뒤에 보름이나 어떻게 숨어 지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죠. 황당하게도 공개 수배 중에 지인의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은혜와 조현수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에는 지인 두 명과 함께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 외곽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신처가 있는 경기도 삼송역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 조현수와 동행했던 지인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곧 소환해 도피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두 차례 조사에서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조현수는 한 차례 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